네, 반갑습니다.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조선왕조는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그의 혈통을 기반으로 한 한 집안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27명의 왕 중에서 적통인 왕은 단 7명밖에 없었으니 그 복잡한 스토리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선시대의 왕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봤는데요. 정사인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전해져 오는 여러 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한 나라를 건국한 걸출한 인물이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빈 김씨라는 새어머니 밑에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성장했던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인 정빈 김씨는 그의 집안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대하던 노비가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성계는 새어머니께 예의를 다해 대했고 정빈 김씨도 이성계를 친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쿠데타였지만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대단한 야심가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용비어천가의 기록에 보면 태조가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품이며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한 기운이 화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용비어천가는 선대 왕을 칭송하는 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성계는 부하들을 예로 대해서 많은 병사들이 이성계의 부대로 소속되기를 희망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넓은 포용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임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 군주로 알려져 있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사실 고려 말에 문과에 합격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심지어 고려 말에 벼슬까지 했었습니다. 무신이 은근히 천대받던 그 시절에 방언은 집안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방언이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도와 함께 했었던 동지는 원경왕후 민씨와 처남들이었었는데요. 방언은 왕비가 된 후 후궁을 두기 시작하는데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후궁을 둔 인물로 선정됩니다. 이에 열받은 민씨는 내가 목숨을 걸고 상감을 그 자리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대드니 부부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처남들 때문에 기가 살아서 저런다고 생각하고 민무구, 민무율 두 처남을 역모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보낸 후 스스로 자결을 명합니다. 이방원의 어머니인 신의왕 환씨는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1년 전 개경에서 사망하고 이성계가 21살이나 차이나는 새 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를 계비로 드립니다. 이방원은 사실 새어머니 강씨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이성계가 강씨의 둘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에 책봉하면서 열이 제대로 받아버립니다. 이게 다 새어머니 강씨의 계략이라 생각하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고 결국 왕위를 탈환하는데 추후 이성계가 죽자 도성안 덕수궁 근처에 있었던 강씨의 무덤을 파헤쳐 지금의 정릉으로 옮기고 성물들은 청계천 광구에 돌다리를 만드는 데 쓰게 했죠. 만인이 밟고 다니라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말 뒤끝 장렬하는 성격이었고 자신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싹 잘라버리는 잔혹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보면 충녕대군은 천성과 기품이 어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밖에 몰랐던 대표적인 모범생인 충녕은 마청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사실 왕위에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대단한 조선판 카사노바였습니다.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고 태종실록에 보면 매형이 첩까지 건드리지 않나 유부녀를 희롱하지 않나 정말 대책 없는 인사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에 충녕대군은 형을 계도하기 위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계속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세자 양녕은 아버지인 태종의 눈밖에 나면서 세자가 폐위되었고 그 자리를 모범생이었던 충녕을 앉히게 됩니다. 세종은 어진 성품이었지만 도의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엄격하셨고 백성에게는 천사요 신하들에게는 악마인 분이셨습니다. 어린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발치한 칠대왕 세조는 문보다는 무에 능했으며 동갑잡기의 기록에 보면 활쏘기와 말타기가 매우 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에 보면 세조는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정승들에게 벌주를 먹이며 농락하는 걸 즐기면서 자신이 신하들과는 급이 다른 지존임을 과시했던 포악하고 잔인했던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은 20살도 안 되어 단명하였고 적통은 아니었지만 구대왕 성종이 등극을 하면서 세종 버금가는 성군의 위협을 세우게 됩니다. 문화의 황금기였으며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개국부터 득세를 해온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통 성리학을 신봉했던 살인파 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을 떠들어보면 너무 여색을 밝혀서 후궁들 간의 암투와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며 태종 다음으로 후궁을 많이 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궁의 여자들도 양해 차지 않았던지 저녁에 몰래 궁을 나와 기생집을 전전하였다고 하니 그 가운데 어우동의 스토리를 남기기도 합니다. 성종은 대단한 정력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계속 겉도니 여인의 시기와 질투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 꼴을 보다 못한 그의 비인 폐비 윤씨와 심한 격투기를 벌이다가 그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깁니다. 용안에 상처를 내고 살 수 없겠죠. 이를 안 인수대비에 의해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 폐비 윤씨가 죽으면서 피 묻은 천조각을 남기게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꼭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죠. 훗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의 아들 연산군의 폐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왕들도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그야말로 사극의 단골 주인공이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인사죠.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아닌가 평가됩니다. 성종의 적통이긴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 자체가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명신록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버지인 성종과 산책을 하던 중 성종이 아끼는 사슴이 다가와서 연산군을 혀로 핥게 되는데 연산군이 질색을 하며 그 사슴을 발로 차버리니 아버지 성종이 짐승을 어찌 그리 잔인하게 대하느냐 하며 혼이 났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이 일을 기억하고 왕이 된 직후 그 사슴을 활로 쏴 죽였다고 하니 미물인 사슴에게까지 복수를 하는 포악함을 보입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 아버지 성종에게 자주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피는 못 속이는지 성종은 정치는 잘했지만 여색을 너무 밝히는 성향이 있었는데 연산군은 그 나쁜 것만 그대로 빼담습니다. 궁궐에 널려있는 여인들도 성에 안 찼는지 전국에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을 착출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인들을 착출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최홍사라고 합니다. 그는 정사를 돌보지는 않고 궁궐 안에 여인들의 합숙소를 만들어 주지육림에 빠져 살며 흥청망청의 유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 미친왕을 보다 못한 상선 내시 김처선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언을 합니다.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늙은 놈이 네 분의 임금을 섬겼지만 상감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직언을 하니 화가 난 연산군은 김처선을 향해 활을 쏘고 김처선의 다리를 잘라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김처선의 부모의 무덤을 파헤쳐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조선에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 김처선의 이름이 들어가는 첫자를 쓰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당시 과거에 합격한 권벌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요. 시험지에 첫자를 썼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하는 작태까지 벌어집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사는 민가를 싹 밀어내고 그것을 개인 사냥터로 만들어버렸으니 이를 보다 못한 백성들이 왕을 질책하는 내용의 훈민정음으로 쓴 벽보를 사방에 붙여놓자 아예 훈민정음의 사용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당시에 임금께 간언을 했던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실록의 기록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윤 씨의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 죽음에 관여했던 당시 그의 할머니였던 인수대비를 머리로 박아서 인수대비가 몸져 누워있다 죽게 만들었고 더 경악할 일은 어머니인 폐비윤 씨의 죽음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성종의 후궁이었던 숙이 정 씨를 잡아서 누군지 모르게 얼굴에 포를 씌워놓고 정 씨의 아들이었던 이항과 이봉을 불러 큰 죄를 지은 인연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라 하고 명합니다. 이항은 그 죄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이봉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때리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씨는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되고 이항, 이봉 두 형제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정 씨의 사지를 잘라서 젓갈을 담아 뿌렸다고 하니 차마 입으로도 내뱉기 어려운 짓거리를 자행한 인물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4개의 사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갑자사와 노사를 일으켜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미친왕을 사로잡은 여인인 장녹수가 이 시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이코패스 왕의 인성은 더 설명할 것이 없겠습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신하들은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군을 옹립하여 왕위에 올리는데요. 이 사건이 조선 최초의 반정인 중종반정입니다. 진성군은 연산군보다 한참 어린 띠동갑의 이복 동생인데요. 어려서부터 유약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반정이 일어난 날 많은 신하와 군사가 진성군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이에 진성군은 반정이 실패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부인 신씨는 하인을 시켜 말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말머리가 집 쪽을 향해 있으면 잡으러 온 것이고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모시러 온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촉과 순발력은 남성보다 우월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것을 알고는 진성군을 안심시킵니다. 중종은 사실 적통은 아니어서 세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하들에 의해 뜻하지 않게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저 신하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바지사장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 후 오래지 않아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훈급파의 수뇌부들이 나이가 많아 사망하면서 중종은 조광조라는 인물을 기용하며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본처였던 강경화호 신씨는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다는 이유로 궁에 들어온 지 7일 만에 반정 세력들의 힘에 의해 폐위되었는데 7일의 왕비라는 사극이 이 시기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나고 중종이 그녀가 기가하고 있는 인왕산 기석을 늘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왕산 바위에 궁에서 자주 입었던 붉은색 치마를 걸어놨는데 이 스토리가 인왕산 치마바위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간택된 개비 장경왕후는 장차 응종이 될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휴유증으로 일찍 사망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은 장경왕후를 보필하던 은여였는데 실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개비가 문정왕후인데 조선 왕실의 최고의 악녀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극 중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여인 천하의 스토리가 이 시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사극이었습니다. 중종은 집권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는지 다소 유약하고 통솔력이 부족해 보이긴 하나 추후 힘이 생겼을 때 개혁을 해보려 했었고 충신 조광조를 한 방에 내쳐버린 상황들을 볼 때 내면에는 강한 카리스마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중종이 38년의 긴 재위 기간을 보내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인종입니다. 인종은 어머니인 장경왕후가 본인을 낳고 바로 사망하였기에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커서 제2개비인 문정왕후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오고 보니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후궁들이 도끼눈을 뜨고 째려보니 내가 여기서 생존하려면 실세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싶어 장차 왕이 될 인종에게부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30이 넘은 늦 나이에 기적같이 아들인 경원대군을 생산하니 그 아들의 출세를 위해 확 돌변하여 숨겨놓은 발톱을 꺼내듭니다. 그 이후 인종을 향해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인종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야사에 의하면 세자 시절 인종이 그의 빈과 함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인종은 그의 빈을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여기서 불에 타서 죽겠다고 합니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그는 짐작을 했기에 비록 개비일지라도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냐고 했지만 그의 아내의 간곡한 호소에 결국 사제에서 나와 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종은 중종이 승하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재임 9개월도 안 돼서 원인모를 이유로 사망하였는데 실록에 보면 염을하던 자가 독살의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인종의 뒤를 이어 문정왕후의 마마보이 경원대군이 왕좌에 앉으니 그가 바로 명종입니다. 인종은 인격이 훌륭하였고 여색을 멀리했으며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오랫동안 재위를 했더라면 아마 대단한 성군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큰 사건이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문정왕후를 뒤에 업고 왕이 된 명종은 순회 세자를 두었지만 일찍 죽고 후사가 없이 34살에 승하하는데 다음 왕으로 누구를 정하느냐가 당시에 큰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7번째 아들인 덕흥군의 자녀 중 한 명이 선택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하성군입니다. 하성군의 어릴 적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명종은 조카들을 불러놓고 장난스럽게 왕이 쓰는 모자인 익선관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재밌다고 하면서 모자를 써보는데 유독 하성군은 익선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너는 왜 모자를 안 쓰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 임금이 쓰는 모자를 감히 신하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니 기특하게도 생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조는 어린 시절부터 연민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조는 지금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때 과하게 무능했고 우리가 성웅이라 칭송하는 이순신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고 김덕령, 곽재우 같은 훌륭한 의병장들을 개무시하는 등 욕먹는 짓거리를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선조는 운이 엄청 좋았던 양반인데요. 왕이 될 등급도 안 되는 처지의 왕이 되었고 선조 때 차고 넘치는 인재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표지 모델들이 세종대왕만 빼고 전부 선조 때 인물들이었습니다. 100원에 이순신, 1000원에 이황, 5000원에 이이, 5만원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그 밖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권율, 유성룡, 서경덕,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고 있는 이덕형 등 역대 최고의 인재풀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바로 선조 때였습니다. 그 훌륭한 재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그 시기의 평가는 가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선조는 영특하긴 했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조선의 왕들 중 폐위된 왕이 3명 있는데요. 6대왕 단종, 10대왕 연산군,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15대왕 광해군입니다. 사실 단종은 억울하게 폐위되었기에 추후 복권이 됐습니다만 임진왜란이 발발됐던 시점에도 선조는 의인왕후 사이에 자식이 없어 후계를 이을 적통이 없었습니다. 큰 전란이 일어나니 본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후궁인 공빈 김씨의 아들인 광해군을 급히 세자로 책봉하여 분조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이며 둘 중에 누가 죽더라도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조는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에게 민심을 수습하라고 명하고 정작 본인은 명나라의 접경지역인 의주로 피신합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였겠지요. 선조의 비열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은 미션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전국을 뛰어다니며 의병들을 규합해 외놈들과 대항을 하였고 조정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민심을 수습하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비인 대비가 죽자 선조는 새 왕비를 드리는데 당시 선조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중전은 10대 소녀를 앉힙니다. 세자인 광해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중전이 바로 인목대비인데 그 사이에 적통인 아들 영창대군을 생산합니다. 광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왕이 되기 위해선 대비의 교지가 있어야 했기에 세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선조가 승하할 때 영창대군이 기저귀를 찾고 있었을 때라 할 수 없이 광해군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광해는 왕이 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이 많았기에 젊은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궐 안에 가두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두고 부를 때 쪄죽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를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였다는 뜻이죠. 유교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설정이니 이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를 폐위시키게 되니 이 사건이 조선의 두 번째 반정인 인조 반정입니다. 사실 광해군은 전에 폐위된 10대왕 연산군과는 전혀급이 다릅니다. 몰락해가는 명나라와 강하게 부상하는 후금의 사이에서 지혜롭게 중립외교를 잘 하였으며 세제개혁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동법을 시행한 인물입니다. 광해는 성군이라 할 수는 없지만 왜란 때 나라를 구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었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으며 백성들을 위해 노력했던 개혁군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해군의 뒤를 이은 왕이 17대 왕인 인조입니다. 적통이 아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그가 능양군인데 선조의 손주이며 광해군의 조카가 되는 인물입니다. 명나라만을 사대했고 태모살제의 죄를 뒤집어 씌운 서인 세력들과 같이 반정을 통해 왕이 된 것이죠. 당시 중국도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고 조선이 극진히 사대했던 명나라가 서서히 기울고 후금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이죠. 후금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대무시했던 여진족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후금은 조선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명나라와만 친교하는 게 열받아 1627년 3만의 군대를 몰고 침략해왔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조선은 후금과 형제인 나라로 잘 지내보자고 협약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도 조선은 역시 후금을 개무시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조선을 향해 형제가 아닌 군신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은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나라였기에 명을 버릴 수 없다는 척화파와 시대가 바뀌었으니 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실리를 주장한 주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결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딱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조선을 다시 침략해오니 이 전쟁이 1632년 발발한 병자호란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청의 군사들이 산성을 에워싸 고립되어 버립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47일 만에 백기를 들고 삼전도에 있는 청의 홍타이즈 앞에 나가 삼배구고도례라고 하는 항복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삼배구고도례는 세 번 큰 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땅에 세게 박는 의식입니다. 조선의 왕은 삼배구고도례를 행하라!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패배한 나라가 볼모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고 50만 명이 넘는 조선의 여인들이 청에 끌려가 노비로 혹은 성노리개로 치욕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현세자의 비인인 강씨는 대단한 여걸이었습니다. 이대로 넉넉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데리고 간 노비들과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데 수완이 좋아 엄청난 수익을 남깁니다. 그 수익금으로 청에 끌려간 조선의 노비들을 사들이고 청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남편인 소현세자의 인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청의 관료들과 교류를 하며 엄청난 선진 문물들을 접하면서 개화 사상이 열리게 됩니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니 아버지인 인조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철천지 원수인 청나라를 본받아야 할 게 많다고 설명하니 인조는 점점 속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이유 없이 사망하는데요. 인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점점점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확실한 건 개화를 주장한 소현세자를 무척 미워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조는 세자 빈인 강씨에게도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유배 보냅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굴욕과 고통 속에서 지내던 인조는 1649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조는 조선의 치욕을 안겨진 인물이고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선을 파국에 이르게 했으며 백성들은 청나라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친자식에게까지 비장함을 보였던 인성을 보면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다음 왕위를 계승했더라면 조선의 상황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인조의 뒤를 이은 왕은 소현세자의 동생인 봉림대군인데
이가 바로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입니다. 효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고 죽은 인조의 유지를 받들어 청을 치겠다는 북벌 정책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북벌을 했느냐? 북벌을 하기는커녕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는데 나선이란 러시아 세력을 말합니다. 즉 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청을 도우러 갔다는 얘긴 거죠. 참 웃기는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저는 소현세자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선의 18대 왕 효종은 아버지 효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을 때 태어난 인물로 조선의 국왕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현종은 정상적인 왕의 계승 절차를 거친 몇명 안되는 왕인데요. 아버지 효종이 뜻하지 않게 일찍 사망해 19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속 논쟁으로 전국이 어수선했는데요. 이 사건은 서인과 남인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면서 일이 매우 커집니다. 1차 기해예송과 2차 갑인예송을 겪게 되는데 예속 논쟁의 핵심은 왕이 죽었을 때 부모나 조부모는 이를 왕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식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논하는 문제였어요. 사상 최악의 기상이변과 역병에 창궐하여 당시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0만 명이 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종은 아들인 숙종에 가려져 우리에게 상당히 저평가되어진 왕인 듯 하지만 경신대기근을 이겨냈고 대동법을 전국에 확장하여 시행하였으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의외로 치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대 왕 중 후궁을 들이지 않는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그의 비인 명성왕후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종은 34세에 승하하는데요. 그는 결단을 할 때는 단호한 성격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우 온화한 성격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왕을 이은 자는 숙종입니다. 숙종은 14살에 왕위에 등극하지만 나이가 어려 대비해 수렴청장을 받아야 하는 게 당시의 원칙이지만 그는 수렴청장을 거부하고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한성가라는 그의 어머니 명성왕후를 빼닮았는데요. 그의 어릴 때 기록을 보면 시녀들의 그의 머리를 빗어줄 때 조금이라도 아프게 빗으면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니 어머니인 명성왕후에게 혼나면서 머리를 정돈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숙종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환국을 들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인과 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시절 일당 집권체제를 선택합니다. 남인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서인으로 싹 교체하고 남인들을 싹 죽여버리고 유배를 보냅니다. 이어서 서인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서인들을 작살내고 다시 남인으로 교체합니다. 또 남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서인으로 교체해버리니 신하들은 숙종의 숨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솔환국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반면 숙종은 강한 카리스마 뒤에는 애틋한 사랑꾼이었는데요. 붕당정치의 희생양인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최씨 등과 사랑 노름을 하면서 이를 정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권력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인 장희빈이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스토리가 사극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궁궐 무술이 출신인 숙빈 최씨가 눈에 띄어 숙종의 성을 입게 되고 묘하게도 거기서 나온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조입니다. 숙빈 최씨는 우리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동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숙종은 조선 왕들 중 가장 카리스마가 장렬했던 인물로 평가되고요.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제가 탄탄해졌으며 48년의 긴 재위 기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상평통보를 발행해 상품 시장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은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왕권이 강하면 백성은 살기 좋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종의 다음 왕은 경종입니다. 이복 동생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냐 마냐를 갖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재위기간이 너무 짧아 그닥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경종은 사약을 먹고 죽은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3살에 세자로 책봉되어 33세에 왕위에 오르니 세자 생활만 30년을 넘게 했던 인물이죠. 경종이 14살 때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으니 그의 가슴에는 큰 응어리를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경종은 매우 소심하였으며 또한 병약하여 죽는 날까지 골골했던 인물입니다. 4년을 통치하고 37세에 승하하니 후사가 없어 그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다음 왕을 이어받게 되니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되는 것입니다. 영조는 재임부터 많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그의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후문에 휩싸입니다. 사건인즉 경종은 늘 몸이 약해 병약했는데 연인군이 이복형인 경종에게 간장게장과 감을 드시라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본초 강목에도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면 게와 감은 상극인 음식이라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경종은 다음날 심한 복통과 폭풍설사에 시달려 몸져 눕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정말인가 해서 제가 직접 간장게장을 먹고 감을 후식으로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이복형의 원기 회복을 위해 상극인 인삼과 부자를 같이 쓴 탕약을 올리는데 그걸 먹은 경종은 다음날 사망을 합니다. 실제로 음식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조의 반대파인 소론의 세력들이 덮어씌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론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영조는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궁궐의 나인도 아니고 그 나인들을 수발하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로 인하여 영조는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문을 닦았고 늘 자세를 바르게 했으며 올구덩이를 가려고 무척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직검 중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희대의 사건이 발발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1762년에 일어난 이모화변입니다. 이모화변이란 아버지 영조가 아들인 세조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희대의 사건이었는데요. 조선의 왕실에 내시와 궁녀를 포함해 100명을 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영화 사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도세자가 미치광이가 되어갔던 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성품 자체가 꼿꼿하고 정도만 가는 인물이었으니 사도세자가 글공부는 등한시하고 늘 병정놀이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며 질책하고 꾸짖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노른 세력들은 영모를 뒤집어 씌워 간언을 하니 사실 영조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참혹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조선 전기에 세종과 성종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영조와 정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를 잘 하였는데요. 영조는 신하들을 당파에 상관없이 고르게 기용한 탕평책을 썼으며 속대전의 완성, 세금을 감면해주는 균역법을 실시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영조는 오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출생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했으며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데 사력을 다했고 그의 결단과 단호함이 하늘을 찌르는 강한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해 조선의 왕들 중 83세로 가장 오래 살았으며 또한 52년이라는 가장 긴 재위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적통인 사도세자가 죽었으니 그 다음 왕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개혁의 화신 정조가 등극합니다. 사실 정조는 연산군보다도 더 잔혹한 왕이 될 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잔혹한 죽음을 당할 때 정조의 나이가 12살이었으며 심지어는 혼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다 알만한 나이에 그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하지만 연산군은 모두에게 소외되어 어머니의 죽음을 쉬쉬하고 있었던 반면 정조는 그를 끔찍히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손주를 무척 사랑했던 영조의 그늘 아래 성장을 하게 되니 아픔은 있었지만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합니다. 정조가 등극하는 날 취임사에서 그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세자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노론의 세력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노론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정조의 처소에 7번이나 자객을 보내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이 시기의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영린입니다. 정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워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 자객이 또 올지 몰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조가 노론인 대신들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숙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엄청난 업적들을 남깁니다. 영조의 유지에 따라 당파를 떠나 인재를 기용하는 탕평책을 계속 시행하였으며 신도시를 꿈꾸었던 수원 화성의 건설, 기득권을 제압하는 금난정권의 폐지, 인재 등용의 메카인 규장각 설치,
왕권 강화를 위한 장용영 설치와 수많은 서적들의 출판 등 그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으니 시험 출제열 1위인 왕이 바로 정조이며 오직 백성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던 너무도 훌륭했던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큰 아쉬움이 남는 건 정조가 10년만 더 집권했더라면 조선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49세의 나이에 승하하시니 그 이후로 집권했던 왕들인 순조, 헌종, 철종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이라는 큰 배는 서서히 침몰해갔던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의 잔당들은 대립하였던 정조가 승하하면서 깨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노론인 안동 김씨, 훈양 조씨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힘없고 나이 어린 허수아비 왕들을 기용하였고 세도 정치가 판을 치니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고 밀란이 끊임없었으니 왕권이 약해지면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글도 잘 몰랐던 25대 왕인 강화도령 철종 다음으로 등극한 왕이 26년 고종인데 고종이 왕이 된 나이가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썩어빠진 조선을 개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밀려오는 서양과 일본 같은 제국주의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고종이 실권을 잡으면서 명성황후 민씨의 일족들이 요직을 점거하며 민씨 일가의 세상이 되어 국고를 탕진하니 싸움 한번 못해보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고종의 아들 순종을 끝으로 조선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올린 영상 중 고종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 있으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편에서 4편까지 조선 왕조인 태조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업적과 그들의 인성에 포커스를 맞춰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선을 얘기할 때 개조선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물며 진작 말아먹었어야 될 조선이 500년이나 이어져 온 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왕조의 시대에 성리학이라는 굴레를 씌워 우매한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하였던 집권층들의 부정부패 속에서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낸 우리의 선조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선이 막을 내린 이유도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침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조선의 후반기를 장악했던 노론 세력들이 당리당략에만 집중해 민생을 돌보지 않았으니 국력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대의 흐름조차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에 먹히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받을 역사도 아픔의 역사도 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 귀감이 될 만한 것은 대승발전시키고 아픔의 역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